어제 쉬었던 아르수아이고요. 19km 정도 걸어서 페레이로 베드로우스에 라는 마을로 19km 정도 걸어서 갈 거고요. 알베르게 호텔까지 거리가 19km 정도 됩니다. 돼요. 조금 더 펜션 느낌이 훨씬 나고요. 리뷰는 3802요. 38km입니다. 약간 다락방 느낌 나고. 오케이. 조금 남았대요. 힘듭니다. 어떤 날은 닫혀있고 어떤 날은 열려있고 이제 주인의 상황에 따라 계속 오픈 여부가 달라져서 이제 핸드폰도 멀쩡하고 데이터 용량도 빵빵하고 어제 너무 따뜻하게 잘 자서 확실히 밤잠 잘 자면 행복합니다. 정말 단순해졌네요.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생각 없고 잘 먹고 잘 자면 끝인 하루들. 가리죠. 아, 보신 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루하루가 단순해지니까 내게 보여주는 이 풍경들이 저 행복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팡이가 새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걸어갑니다. 멈춰. 안녕하세요. 메리는 지금 침낭 수준의 침낭 수준의 파카를 입고 있어서 더 덥다고 난립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넓은 병원에 저렇게 작은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고 싶다라는. 보기는 이쁜데 살기는 조금 외롭고 무섭겠죠? 오늘 아침에는 또 동행이 물론 지나가는 동행이지만 또 나왔습니다. 베르니, How are you today? 태풍 영향이 내일까지라고 하는데요. 그저께 그냥 견딜만한 정도의 바람입니다. 결국은 숲길로 왔고요. 근데 숲길이 예쁘긴 예뻐요. 조금 많이 걷는 것이 일주일 전까지는 아키? 브라시아스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었대요. 이제 아픈데도 거의 없어서 이제 적응했나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차이지진 않고요. 근데 이 길이 힘들진 않아요. 조금씩 오르막 내리막 하긴 하는데 전 나의 체력이 떨어졌던 거고 목소리 요란하죠. 아, 저기, 마녀, 갈리시아에서, 루시아? 아, 갈리시, 루시아라는 인형이 걸려 있어요. 새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말을 알아듣고 있어. 어, 꼬메? 안 무서워, 이 강아지, 고양이가.
저 높은 곳은 못 내려와서 이쪽으로 오라고 가르쳐 줬더니 그걸 알아듣고 오네요. 주스. 바나나? 바나나, 코미다. 코미다. 토마, 어머! 집들은 있는데, 반은 없네요. 아, 아침에, 파이야 비슷한 어제 먹은 쌀밥과 파스타와 초콜라트까지 엄청 잘 먹었는데 다 소화돼 버려서 이제 조금씩 배가 고픕니다. 20km면은 1시간에 4km, 5시간을 식사를 못하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바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구경하면서 여행하듯이 걷는 이 까미노는 호텔에 알베르게나 호텔에 도착했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무작정 걷기만 했을 때는 그날은 너무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처럼 웃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우라 무이비. 파리와 콤포스텔라 구간이 왜 겨울에는 문을 닫았냐고요. 이래서 지역 경제는 언제 활성화되냐고요. 레스토랑이 오픈? 어, maybe. Maybe. No, no sé. No sé. No sé. No sé. 마파. 아, 파인애플이가 피노? 오, 피노. 정보는 여기까지. 지금 30km 정도 남았다는 표시석이고요. 와, 버려진 병들을 모아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든 곳입니다. 오, 재밌다 이 마을. 아무것도 열려있지는 않네. 작은 마을을 뒤로 하고 또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 봅니다. 숲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Mami, hola, hola, baby, hola, baby, ay, qué cosita más bonita. 여기서 백가죽이 등가죽이 물린 경험을 했는데 계란후라이와 감자.
저걸 못 담네. 너무 예쁜데.